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트 영상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현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란 건물이나 있는 오브제에 딱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프로젝팅하는 미디어 아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그중 오브젝트를 직접 제작하고 연출해서 영상까지 딱 맞게 쏘는 작업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레이크 제목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브레이크의 뜻이 많잖아요. Stop, Cracked, 그리고 Destroyed. 그래서 멈춰서 내 자신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3자가 주는 한계성을 부수고 마침내 깨어서 내 자신 자로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감은 저에게 있어서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서 삶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전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관계들과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파인아트와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영상이 주는 힘과 스토리텔링이 매료돼서 지금은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인아트와 금속공예를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브제를 직접 만들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미디어 아트에 접목해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느껴서 저한테 여쭤보시고 공감해주시고 정말 자연스럽게 소통의 장이 열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작업을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제가 느낀 저의 에너지와 내가 표현한 그 에너지가 제3자와 맞닿았을 때 표현해지는 시너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면서 저한테는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큰 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은 발판이 됐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과 느낌을 표현한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도 몹시 큽니다. 감사합니다.